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신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한 권씩 이제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를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출애굽기를 제가 한 5년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25장까지 A4로 봤을 때 한 500페이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6장부터 40장까지는 이 성막에 대한 설계도와 그 설계도대로 이제 성막을 재조화하는 그 내용이 출애굽기 26장부터 40장까지 있습니다. 이때 한 500페이지 나온 거예요. 거의 뭐 1년 반 동안 강의했습니다. 이제 그 강의 내용을 한 세네 번으로 압축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된 이 성막 몇 번 정도 할 텐데 이 성막을 통해서 그 성막의 주체가 누구냐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을 여러분들 잘 묵상하시면 굉장한 많은 영적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출애굽기 1장부터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합니다. 이제 완전 정권이 바뀌었어요. 이제 힉속수 정권에서 이제 투트모스 1세가 토착민입니다. 애굽인이에요. 함족입니다. 정권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과정들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피합니다. 도망가요. 그리고 세월이 40년이 흘렀어요. 애굽의 왕은 아멘호테 2세입니다. 80세 된 노인 모세를 하나님이 시내산, 즉 호렙산에서 불러요. 그러면서 기적을 베풉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왕족으로 살았어요.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애굽이 어떤 나라인지 알아요. 이 바로의 권력과 힘과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그때 모세가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요. 네 오른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문둥병이 돼요. 그리고 다시 넣으니까 원상태로 됩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됩니다. 뱀을 잡으니까 또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믿지 않습니다. 네 지팡이를 가지고 날강을 쳐라 했더니 피로 변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바로에게 갑니다.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할 것이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출애굽기 6장부터 12장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뭐지요? 열 가지 재앙이에요.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을 우리가 말하면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초토화시켜요. 지금 말하면 원자폭탄 같은 엄청난 것을 애굽 전역에다 쏟아 부어버려요. 그러니 애굽 백성들과 바로는요, 모세가 어떻게 보이냐? 신처럼 보이는 거예요. 애굽인들에게 최고의 신은 저 태양신 라반인데 그 태양신보다 더 월등한 신이 여호와예요. 그 여호와의 대리자가 모세예요. 그래서 애굽 백성들이 바로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모세가 말한 대로 이 백성을 빨리 내보내자. 근데 바로가 끝까지
거절합니다. 그때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자라는 것은 한 가문의 대표성을 얘기해요. 애굽 전역에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애굽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쓸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과 애굽에 동시에 임합니다. 자,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론이 갔어요. 바로에게. 그 네 번째부터 아홉 번째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바로에 가서 재앙을 내렸습니다. 근데 열 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내리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니산월 1월 14일, 15일 날, 정각, 즉, 새벽 12시에 내가 임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밤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 재앙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니산월 1월 14일, 해질 때 어린 양을 잡아라. 그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문에 발라라. 하나님이 1월 15일 밤중에 내려올 때 피 바른 문은 패스오버할 것이다. 이걸 6월 이렇게. 이걸 평생 동안 지켜라. 6월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1월 14일 날 해질 때 어린 양을 잡은 거예요. 그 피를 우슬초에 찍어 문설주에 바른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때 1월 15일 밤중 정오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피 바르지 않는 애굽 전역의 가문의 첫 장자를 죽였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애굽 전역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더라. 그리고 아침에 드디어 바로가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꺾인 거예요. 이 백성의 출애굽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급히 아침에 출발할 때 하나님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에게 얘기해라. 애굽인들에게 가장 귀한 보물을 요청해라.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지금 완전 초토화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봐도 오금이 저리고 완전히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에 출애굽할 때 애굽 백성들에게 요구한 겁니다. 금을 요구하고 은을 요구하고 팔찌와 귀금속과 양과 소와 모든 걸 요청할 때 공포심에 사로잡혔던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대로 다 준 거예요. 나올 때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지파도 비틀거리는 지파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은 비틀거리다는 것은 굶주렸을 때, 힘이 없을 때 비틀거리잖아요. 한 지파도 비틀거림이 없었다는 것은 풍족하게 개개인들이 우리가 말하면 가장 귀한 보물을 가지고 출애굽한 거예요. 그 보물이 뭐냐?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보상의 보상. 430년 동안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처럼, 속국처럼, 종처럼 여겼는데 430년 월급이에요, 월급. 여러분, 430년 동안 월급을 받지 않다가 하루아침에 월급을 받았다고 하면 어느 정도겠어요? 그 가문이 어느 정도로 많은 것을 가지고 왔는지 상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말하면 로또가 나온 거예요, 로또. 그 백성들이 나올 때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나오면서 너무 많은 보물들을 지금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430년 동안 밀린 월급을 한 번에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것 같아. 갑자기 임하는 축복이 있어요. 내리꽂는 축복이 있다고. 인간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쏟아붓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축복을 237 빛의 축복이라고 하거든요. 선교하겠다, 전도하겠다, 복음운동하겠다. 여기에 오직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내리꽂는 축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라암스를 출발하고 숲곳을 출발하고 에담에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한 거예요. 이걸 백성들이 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믹돌 앞에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 1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행하신 일을 봐라.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 병거 600승이 완전히 바다에 잠깁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3일 동안 걸어요.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그때 마라에서 물을 발견합니다. 먹어보니까 써요. 그때 모세가 나무가지를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로 변한 장소가 마라입니다. 그리고 신광에 도착합니다. 이때가 니산월 1월 2월 15일이에요. 1월 15일날 출발했으니까 한 달 만에 신광에 도착하신데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그때 그들이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르빗임이 도착합니다. 르빗임이 도착할 때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뒤에 다메섹 군대가 어떻게 해요? 추격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갔을 때 모세 양팔 아론과 훌이 모세 팔을 들어 올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고 내릴 때 패하고 그래서 르빗임에서 다메섹 군대를 꺾어버리고 여기서 르빗임에서 모세가 어떻게 하지요? 조직을 짭니다. 천부장, 백부장. 너무 일이 많으니까. 그리고 45일 만에 드디어 르빗임에 도착합니다. 자, 시내산에 도착해요. 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8번 시내산에 오르게 합니다. 그게 저번 주 얘기한 거예요. 자,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살았던 그들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제멋대로 사는 인생이에요. 자, 애굽의 달력은 10일 기준입니다. 10일. 그러니까 일을 10일째 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노예, 속국, 종처럼 생활한 겁니다. 체질이 어떻게 돼요? 노예 체질, 속국 체질. 그 속에 각인되어지고 그리고 제멋대로 사는 인생, 노예 근성들, 종 근성들, 자기 것만 아는 근성들. 이거 완전히 각인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자, 하나님의 1차 목적지 시내산에 두게 하고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뭐예요? 십계명 주셨잖아요. 그리고 십계명의 시행규칙 70가지를 줬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멋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 그 말씀이 뭐지요?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십계명의 세부적인 규칙을 주신 거예요. 여기는 경제, 사회, 종교, 인간관계 또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된 거예요. 이게 3500년 전에 주신 하나님의 법인데 그 법이 지금 봐서라도 완벽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명령한 게 성막을 주신 거예요. 성막이 뭡니까? 지금 말하면 교회예요. 그냥 제멋대로 살았던 너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고 첫 번째가 말씀 위주로 살아라. 두 번째 성막, 즉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그걸 각인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민수기 1장에 20세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해라. 그래서 60만 3,550명이 계수된 거예요. 이 말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군사처럼 살아라 이거예요. 아무 힘없는 패잔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개인이 어떻게 해요?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라. 이 말은 현장에서 사탄의 세력을 꺾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며 살아라. 이것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예표.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8번 오릅니다. 이걸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즉 3월 1일날 도착했죠. 3월 2일날 시내산에 오릅니다. 이때 하나님이 건의래요. 무슨 첫 번째 건의가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이 언약을 순종하면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소유란 말은 가장 값진 보물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재상 나라가 될 것이다. 재상이 뭐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이듯이 이 백성이 수많은 이방 국가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 역할을 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세계 여러 나라를 지배하면서 이 나라를 통해서 주변의 모든 국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될 것이다. 그래 만들어주겠다는 것. 그 내면에는 뭐지요? 강대국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재상나라. 성경의 구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거든요. 세 번째가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제안을 해요. 그 말을 듣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3일로 올라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성결 명령을 내립니다. 내면과 외적인 부분을 성결해라. 왜? 내가 중요한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성결해라. 그래서 옷을 빨아라. 제가 말씀드렸죠.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옷을 빤다는 것은 이거는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먹을 물도 없는 광야에서 옷을 빤다. 자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200만이 옷을 빨 수 있을 정도로 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굉장한 기적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3월 5일날 3일이 지났죠. 3일 후에 내가 너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겠다. 3월 5일날 하나님이 모세가 올라갔을 때 백성들에게 입산 금지를 명령합니다. 이때 3월 5일날 입산 금지를 명령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을 보니까 3일 전에 봤던 하늘하고 시내산하고 다른 거예요. 이 명령을 하자마자 시내산의 모습, 2300m 되는 이 시내산의 모습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자, 임재가 여섯 가지의 자연현상을 통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그랬죠. 그게 뭐죠? 빽빽한 구름과 연기, 빽빽한 구름으로, 그 다음에 우레와 번개, 온기 나는 연기, 불, 진동, 나팔. 여섯 가지 방법으로만 울리니까 백성들이 공포심에 시달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어떻게 해요? 3월 5일 날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열 가지를. 그럼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온기 나는 연기, 불과 진동과 나팔 소리가 막 시내산에 울리면서 땅이 막 지진나 울리면서 하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공포스러워서 나중에 모세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다. 까무러칠게 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이 얘기하지 말고 당신에게만 얘기하라. 그리고 모세는 하나의 말씀을 들은 걸 우리에게 전달해라.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요.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직접 얘기하지 않고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올라갑니다. 이때 하나님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모세가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그것을 기록을 해요. 그것이 뭐라고 했죠? 출애굽기 24장 7절의 언약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주셨다 해서 모세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서를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하고 그 다음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게 합니다. 그리고 소를 잡아서 피를 다 받아요. 그래서 50%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이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돌을 갖고 오랍니다. 열두 돌을 다 갖고 와요. 그리고 50%의 피를 열두 돌에 뿌립니다. 뭘 얘기하죠? 지금 베리트,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의 피를 열두 돌에 뿌린 후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서, 자기가 받은 율법을 기록했잖아요. 언약서를 낭독해 줍니다.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후에 어떻게 해요?
남은 50%의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전체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러니까 피로 맺은 관계예요. 피로 맺은 관계. 그래서 이 언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시내산에서 체결했다고 해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체결진 언약, 피 언약이에요. 피 언약. 이 피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네 몸에서 피가 날 것이다.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걸 베리트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식을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언약식을 체결했으니까 모세와 또 아론과 또 두 명의 제사장과 70명의 장로들이 산에 올라가서 언약 체결식에 관계된 기념 식사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발을 봐요. 두려움의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언약식을 체결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청옥이 발에 쫙 깔리듯이 편한 가운데 체결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월 8일 날 모세는 드디어 시내산에 오릅니다. 이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내산에 머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직접 두 돌을 준비해 주시고 거기다가 직접 기록합니다. 친술하셔요. 십계명을. 그러고 나서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주십니다. 이때가 모세가 여섯 번째 시내산에 올랐을 때 주신 것이에요. 그 성막이.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주십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방주에 대한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주십니다. 나중에 486년 뒤에 기원전 959년에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설계도를 주십니다. 뭘 얘기하죠? 인간이 개입할 수 없어. 인간의 계획, 인간의 설계도, 인간의 열정이 방주 때나 성막 때나 솔로몬 성전 때도 전혀 개입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셔요. 자, 방주는 뭘 상징합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성막은 뭘 얘기하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은요, 오실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예표하는 거예요. 실체가 오지 않고 그림자예요, 그림자. 신학자들은 구약을 뭐라고 합니까? 모델하우스, 모형,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림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 그래서 모형, 그림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도 그렇고 솔로몬 성전도 그렇고 노아 방주도 마찬가지예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다른 말 하면 구원을 예표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여기에는 인간이 개입하면 안 돼요. 성막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섯 번째 올랐을 때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주십니다. 성막에 대한 설계대로 자 나중에 부살렐과 오올리압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성막의 설계대로 만든 거예요.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 나중에 얘기했지만 100규빗. 자 1규빗은 46.5cm. 성인 남성이 손을 뻗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를 보통 봅니다. 46cm 정도 돼요. 자, 쉽게 하기 위해서 50cm를 보는 거예요. 50cm를 봤을 때 여기 100규빗, 50규빗. 다른 말 하면 50m, 25m. 이게 울타리예요, 울타리. 자, 울타리에서 이 문입니다. 문. 이 문은요, 네 가지 실로 만들었거든요. 청색, 작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흰색. 네 가지 색깔로 문을 만들어요. 문은 확실하게 눈에 띄도록. 이게 문이에요. 문을 통과하면 여기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사장이 있고 이 제사를 돕는 레위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사를 지내다가 먼지나 뭐가 묻으면 씻어야 되니까 물두멍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말하면 성막이에요, 성막. 이 안에 들어가면 두 번째 휘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 휘장. 두 번째 문, 휘장. 여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를 들어가면, 자, 여기를 들어가면 여기를 우리는 성소라고 말합니다. 이 성소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성소. 이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등대가 있고 정면에 보면 진설병이 있고 금향대가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말하면 세 번째 문이 문. 이 안에는 지성소라면 지성소. 여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모세시대는 모세가 여기 들어가서 하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말하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이 부분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모세가 시내산에 여섯 번 올라갔을 때 설계들을 주고 내려와서 이 설계들을 대로 제작을 했는데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에 드디어 완공한 거예요. 자, 성막이 뭐냐? 예배처소입니다. 광야라는 곳을 통과할 때 그들의 예배처소가 성막이. 두 번째가 뭐지요? 생활의 중심지였다고. 모든 절기와 모임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모였던 신앙의 구심점. 생활의 중심이에요. 생활의 중심. 성막은 생활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성막주의로 어떻게 해요? 성막주의로 레위인들이 있었고 레위인들 뒤에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동서남북 3개의 지파의 텐트를 쳤다고. 다른 말하면 중심지, 중심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앙이라면 교회가 삶의 중심지여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주변에 사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들은 철저히 디아스포라 이스라엘들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그런 유대인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뭐 유대인을 공부한다고 이깁니까? 유대인의 삶을 공부한다고 이기냐고요. 그게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사상인데 그들의 가장 중요한 사상은 뭐냐? 어디 가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회당을 지어요. 회당. 회당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회당. 여러분, 회당.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일보 직전이에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우크라이나에 천연 자원이 많잖아요. 천연 가스가 많거든요.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구소련 때 60%의 과학자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우크라이나 출신들이에요. 핵폭탄을 거의 기획하고 제조한 과학자들이 있는 곳이 우크라이나. 왜? 우크라이나는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어떻게 해요? 유태인들이었어요. 유태인들이었다. 그래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유태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거든요.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 우크라이나예요.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회당 중심으로. 집이 올랐냐, 뭐 싸냐, 학군이 좋냐, 나쁘냐, 이거는 한국의 기독교인들 사고방식이고 유태인들은 회당 중심으로. 그들의 삶의 구심점이 회당이 회당. 회당이 납비를 통해서 철저히 사상화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산다. 교회 강당 중심으로 산다. 목회자 중심으로 산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게 안 되면 3단체는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조직이 엄청난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 시슴 받는 곳. 제 시슴 받는 곳이요. 모든 공동체의 핵심이 성막입니다. 자, 전에는 아무 데서는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성막이 완공되부터는 아무 곳에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자, 율법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말씀이 임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가 뭔지를 알아. 전에는 제멋대로 살았어. 전에는 애굽의 법에 살았기 때문에 애굽의 법에서 이탈되면 그게 죄인 줄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십계명과 또 율법을 주셨잖아요. 시행 규칙을 주셨거든. 그것을 이제 늘 들으면서 아 이것이 죄였구나. 전에 죄가 아니었거든. 아니, 노예가 남의 거를 훔쳤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군대에서 같은 부대에서 누굴 거를 이렇게 훔쳤다. 군대에서는 훔쳤다는 얘기 안 하거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장소만 이동된 거예요. 이동이에요. 이동. 그 안에만 이동. 노예들이 남의 거 훔쳤다. 그들은요 그냥 삶의 습관이에요. 율법 어떻게 해요? 그게 죄다.
그러면 죄가, 아, 이게 죄였구나. 깨닫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 이게 죄였구나. 전에는 일방 세상 죄는요, 한국의 법 안에서 그게 죄라는 것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아니, 예언기 얻어보니까, 그뿐만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첫사람 아담 이후로 말미암아 죄인이었구나. 나는 죄인이었구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었구나. 이 죄의 결과가 사망이었구나. 지옥이었구나. 음부였구나. 나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걸 믿는 자는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 이게 죄였구나.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통해서 아 이게 죄였구나. 죄는 왜 무섭죠? 대가가 있는 거예요. 죄는 무서운 거 용서가 없어요. 대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죄의 씻음을 받아야 되는데 말로 해서는 안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 성막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율법대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가져오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 그것도 없다. 그러면 비둘기를 갖고 오는 거예요. 갖고 옵니다. 갖고 와서 이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성막문에 통과하면 여기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레위기에 나옵니다. 죄를 고백해요. 제사장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제사장은 다 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지고 온 재물, 흠이 없고 깨끗한 재물 있지 않습니까? 양이나 소나 염소입니다. 그 재물 앞에 자기의 머리, 그 재물의 머리 안수에 안수합니다. 안수하면 어떻게 해요? 안수하다는 넘어가다, 정가하다. 내 죄를 고백했잖아. 이 죄가 내가 갖고 온 짐승에 정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이 짐승을 얼마나 여러분 어린 양, 염소 얼마나 이게 귀엽습니까? 거기는 국률이 없어요. 죄가 정해지고 죄를 판단하고 그 현장은 국률이라는 게 없어요. 바로 어떻게 합니까? 칼로 어떻게 해요? 목을 따서 죽입니다. 피를 받아서 이 번제단을 올립니다. 그리고 다 태워버려요. 하나님은 태워진 그 향기를 보시고 이 사람이 죄를 사하는 거예요. 죄를 칠 때마다 뭘 상징합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함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곳곳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한 인간이 죄를 졌을 때 어떻게 제사함 받는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사망이 오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갑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죄 없이 합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믿는 사람. 내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 받았다는 믿음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구속 진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설계자는 누구지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뭡니까?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내가 보인 양식대로, 보인 양식대로 만들어라. 너 모세 네 계획대로, 생각대로, 마음대로 만들지 마라. 내가 설계도를 줄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라. 그래서 설계도를 대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순종해서 성막을 만든 거예요. 방주 설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 날 드디어 성막이 완성된 거예요. 자, 솔로몬 성전이 BC 959년에 완공됐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성막은 BC 1445년에 완공됐거든요. 왜? 출애굽이 BC 1446년에 출애굽했으니까 1년이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이니까 BC 1445년 솔로몬 성전이 BC 959년 다른 말로 하면 48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중심지가 성막이에요. 1445년
솔로몬 성전이 지었을 때가 959년, 48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구심점이 된 것이 이제 성막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막이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 제사 지내는 곳이에요. 왜? 하나님 모세에게도 얘기했거든요. 이 백성을 내가 왜 출애굽하느냐?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온갖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레위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에 뭘 섬겼어요?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 시내산에 왔을 때 출애굽기 32장에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숫염소를 섬겼잖아요. 그 숫염소가 누구냐면 애굽인들이 신을 여기는 아피스라, 아피스. 이거를 오랫동안 섬겼던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피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과 율법의 시행규칙 70여 가지를 시내산에 네 번째 올라와서 받았고 내려왔을 때 그것을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게 언약서 아닙니까? 이 언약서를 이스라엘 백성이 낭독하고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피를 뿌렸다는 것은 이제 피로 맺은 언약이라. 이 언약을 순종하지 않으면 피의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위해서 뭐라 합니까?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고 나오거든. 하나님 앞에 제사로 언약을 맺은 관계예요. 시편에 50편에 보니까.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들. 이게 신약에 와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염소가 번제단에서 자기의 온몸을 드린 것처럼 십자가에서 어떻게 자기를 희생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피로 맺은 관계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시내산에 모여 제사로 언약을 맺은 관계라니까. 그래서 언약식을 했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피로 맺은 관계입니다. 피로 맺은 관계. 이 언약을 파기했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생명으로 그 값을 치르겠다. 이게 베리트, 언약이거든.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창세기 3장의 문제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 이탈된 관계, 벗어난 관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은 다시 연합된 관계.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뭐랍니까?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는 피로 맺은 관계예요. 옛날 어머님들이 자식을 낳기 위해서는 방에 들어갈 고무신을 거꾸라고 들어갔거든.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어머니 몸에 있는 피를 쏟아내야 자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모는 피와 관계된 관계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어떻게 해요?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성막을 공경하라. 왜? 하나님이 택하신 초소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제사함 받아라. 다른 데서는 안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제사함 받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선포되는 교회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피로 맺은 관계입니다. 언약서를 낭독한 후에 이 소의 남은 피 50%를 우슬주에 찍어서 백성들이 다 뿌림으로 말미암아 시내산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왜 성막을 만들었나? 이제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와 나는 피로 맺은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말라. 잊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성막에서 제사 드리면서 성막에서 예배 드리면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피의 언약을 연속적으로 이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산받은 자녀는 잊지 말라. 그 잊지 않는 장소, 예배를 통해서 너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산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라. 언제? 주일마다 예배드리면서. 그것이 예배요. 그것이 성막에서 그들이 드려야 될 예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임재할 것이다. 성막에서. 거기서 만나 줄 것이다. 자,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자, 이제 이게 우리가 말하면 성막이에요. 성막의 휘장, 두 번째 휘장을 통과하면 여기가 성소입니다. 성소. 제사장들이 저녁 때마다 들어가서 여기에 이 등대에 일곱 개 등대가 있거든요. 촛불이 있습니다. 여기 등유를 넣어요. 등유. 등유. 등유가 뭐냐면 감람류입니다. 감람류. 기름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등유와 관유밖에 없어요. 등유는 감람류고 관유는 네 가지의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서 만든 것인데 용도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관유는 구별되다, 거룩하다 뜻이거든.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를 임명할 때 그 기름을 쏟아붓습니다. 관유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룩한 장소를 정할 때, 닦을 때. 그러면 이제 구별됐다는 걸 의미해요. 제사장은 등유를 가져, 감람류로 만든 등유에다가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초에다가 등유를 넣어서 불을 붙이면 일곱 개 등잔에 불을 비춰요. 그럼 앞에 비추는 곳이 진설병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향을 넣으면은 여기서 향이 피지 않습니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성소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두 번째, 세 번째 휘장이에요. 휘장. 들어가면 여기서 하나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말하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기서 만나주고 여기서 말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장소는 어떻게 해요?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라 이거예요. 대부분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만나주겠다. 이게 언약궤거든요. 자, 언약궤,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는 세 개의 성물이 들어가 있어요. 모세 두 돌판과 만날 담은 항아지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오고 이게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두 그룹,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두 그룹이 있고 여기가 속죄소라고 그래요. 이 뚜껑이 속죄소예요. 속죄소. 이스라엘 백성이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여기 들어갑니다. 들어갔을 때 피를 이 속죄소에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진 모든 죄를 사한 겁니다. 내가 여기서 말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요.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너는 잊지 말라. 너는 피로 맺은 관계다. 하나님의 자녀다. 잊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는 제산 받는 장소고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곳이 성막이듯이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장소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예요. 말씀이 선포돼야 말씀대로 살지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곳에 들어갑니다. 모세 때는 모세가 여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성막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묶어주는 공동체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성막을 만듭니다. 성막에 봉사할 레위인들을 뽑아요. 2만 2천 명이 나옵니다. 1개월 전부터 모든 레위인들을 계수해 보니까 2만 2천 명 나와요. 민수기 3장에 보니까. 근데 봉사할 사람이 30세에서 50세까지 하니까 8,557명이 나오는 거예요. 8,557명이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을 섬기는 겁니다. 자, 그게 성막이에요, 성막. 신앙의 구심점, 성막입니다. 문은 동쪽에 있어요. 동쪽은 모세와 제사장 그룹이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세 개 족속으로 나눠요. 므나리, 게르손, 고앗. 그럼 저 북쪽에는 므나리 지파, 저 서쪽에는 게르손 지파, 남쪽에는 고앗 지파. 그리고 동쪽에 성막에 문이 있는 곳입니다. 문은 항상 동쪽으로 해야 돼. 동쪽. 동쪽은 뭘 상징합니까? 해가 뜨지 않습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동쪽. 왜? 왜 동쪽입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 동쪽에는 제산 그룹이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저 동쪽에는 유다와 세기의 지파. 왜 동쪽에 유다 지파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시니까. 동쪽은 해가 뜨니까. 해를 뜬다는 것은 장차 없을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열두 지파 중에서 네 번째 아들 유다 지파를 통해 오니까 이 동쪽에 유다, 이 선인 지파, 세기의 지파, 북쪽에 단 지파, 서쪽에 에브라임 지파가 선인 지파, 세기의 지파, 남쪽이 세기의 지파. 다른 말 하면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쳐요, 진을. 이 말은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묶어주는 공동체,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거든요.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가 강력할수록 세상에 영향을 줍니다. 가정에 영향을 주고요. 세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깨버리는 거예요. 왜? 이 공동체가 하나 되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구심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스라엘에서 광야 생활하면서 정착했을 때 진이고 출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출발하지 않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맨 앞에는 어떻게 해요? 맨 앞에는 언약궤가 갑니다. 이 언약궤를 짊어질 지파는 고아 지파예요. 고아 지파가 이 언약궤를 맵니다. 그리고 이천규빗 떨어졌을 때 일진, 유다 지파가 일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레위 지파 중에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게르손 므나리 지파가 성막의 물품들, 그리고 여기는 고아 지파가 중요한 성물을 메고 갑니다. 행군할 때도 성막 중심으로 행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또 멈췄을 때도 성막 중심으로.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교회 중심으로 못 살게 해요. 세상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게. 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고 이동할 때도 성막 중심으로 했다는 것은 성막의 신앙의 구심점이었다고. 공동체를 이루는 힘이었다고. 교회가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사탄이 이걸 깨버리니까 교회가 분열돼서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이 언약 공동체, 이게 성막입니다. 이번 성막을 통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보시기를 원하고 성막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중심으로 될 수 있도록 갱신 개혁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성막을 묵상했습니다. 묵상하면서 그 속에 숨겨진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의 중심이 교회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같은 역사하심이 이 언약을 잡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교회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